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20년이 넘도록 팔씨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단언컨대 없었는데요. 자, JTBC와 함께 대한팔씨름 연맹에서 팔씨름 대회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상금이 1억입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상금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거의 없었고요. 오버 더 탑이라는 대회, 영화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금의 주인공이 존불쟁크였는데, 팔씨름을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상금뿐만 아니라 방송국과 함께 진행이 되니까, 단순한 대회가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서바이벌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예능이나 방송의 느낌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기존에 이제 막 으악으악 넘기고 했던 게 아니라, 참가자들의 부분까지 이제 좀 모니터링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팔씨름을 거기 참여해서 즐겨 보시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또 알리거나 소속했거나 운동하는 곳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저도 요새 사실은 팔씨름을 예전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제 최대한 능력을 좀 끌어올려서 최고의 기량을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팔씨름 선수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의 15세 이상이라면 남자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팔 부분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이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좀 크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한국 팔씨름을 알릴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씨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팔씨름연맹과 JTBC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모두가 참여하셔서 즐기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시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일을 좀 하고 있느라고 무려 이제 8kg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좀 불려볼 생각이에요. 제가 최고 체중이 104kg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한번 110kg를 역대급 체중과 컨디션으로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죠. 팔씨름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 혹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치지 않고 정말 이런 큰 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